있습니다. 보리를 푹 삶아서 부드러운 보리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나 이런 건강식 찾으시는 분들 혈압 낮추시고 하시는데 통보리밥이 좋거든요. 거기다가 검정 콩까지 넣으면 더 좋으니까 오늘은 검정 콩까지 넣은 보리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ml 정도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냄비에 하나 가득 나옵니다. 보리쌀은 지 몸에 한 막 3배, 4배까지 막 불어나거든요. 먼저 이거를 좀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요. 한 3배 정도, 보리에 한 3배 정도 잡으셔도 됩니다. 보리가 그만큼 물을 많이 먹거든요. 이 정도면 한 3배 정도? 보리살이 거의 이만큼 올라옵니다. 물 굉장히 많이 잡았죠. 물론 찰보리나 이런 거는 꼬들꼬들하게 해 드시려면 그냥 불려서 그냥 하기도 하는데요. 찰보리든 늘보리든 부드럽게 하시려면 한번 삶아서 하시면 밥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암맥 있죠. 누른 보리살. 그거는 그냥 삶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검은 콩은요. 속청이든 진눈이 콩이든 이렇게 몇 시간 불려놓으시면 됩니다. 보리살에 삶으실 때는 물을 많이 부었잖아요. 좀 넉넉한 데다가 물을 넉넉히 붓고 삶는 것도 좋습니다. 뚜껑은 덥지 않겠습니다. 넘칠 수 있으니까 열어놓고 불을 전 좀 약하게 켜놨습니다. 끓으면은 한 15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불을 낮춰서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 죽처럼 됐죠. 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찰박찰박. 보리는 물을 많이 부으면 더 많이 커지고요. 물을 조금 부으면 또 덜 커집니다. 보리는 물을 주는 만큼 커지니까 저는 지금 물을 3배 정도 넣었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끓이고 물은 이렇게 아직 많습니다. 물이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두면은요. 이게 식으면서 쭉 불어납니다. 불은 이렇게 끄고 이렇게 덮어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만 있으면 이제 다 불어나고 물은 다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물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보리는 굉장히 크게 퉁퉁 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하면 되고요. 밥은 하실 만큼만 이렇게 덜어서 하시고 나머지는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돼요. 보관하셔도 되고 냉동실 보관하셔도 되고 한번 삶아서 이렇게 몇 번 쓰시면 며칠 지날 때까지 다 못 드실 것 같으면 냉동실 넣어놨다가 밥할 때 그냥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보리살은 이렇게 푹 삶아야지 밥이 부드럽게 됩니다. 제 영상 중에서 보리밥 비빔밥 만들기 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전기밥솥에서 바로 보리살을 삶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냄비에서 따로 보여드렸습니다. 보리살을 좀 많이 얹어야 돼요. 당뇨나 이런 데는 보리살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밥은 쌀을 작게 얼을 정도로 거의 밥이 시커멓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쌀 한 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검정콩 불린 것 밥공기로 하나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었습니다. 이미 보리는 삶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물은 압력밥솥일 때는 물을 좀 적게 잡지만 저는 일반 밥솥이기 때문에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줍니다. 저 정도로 찰랑찰랑 조금 올라왔습니다. 보리는 물을 많이 넣으면 다 부풀어 오르면서 수분 다 흡수하기 때문에요. 너무 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저렇게 치사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검정 콩과 보리를 섞은 이런 밥이 건강에 좋은 건강식입니다. 보리 콩밥 하겠습니다.